찬양과 치유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음악부, 그리고 율동부, 그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는 강사님은 박상희 대관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대사제수의 사업 수도에 소속이시면서 명단을 해주실 거고, 부산의 김현철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4월 22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2023년 성령세신 전국 치유대회 퀴즈가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사님들 보면은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님, 양창우 요셉 신부님, 윤민재 베드로 신부님 강사님들 나오시고, 이사 직전은 의원이역 주교님께서 해주십니다. 전단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4월 22일 날 중춘체육관에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도록 하고요. 4월 22일 날이 전국 치유대 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공지하겠지만 4월 22일 날 금요 밤 기도회는 휴무를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축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돌아가시는데 교통편이 안 되신 분, 혹시 교통편이 안 되신 분 없습니까? 네, 신부님이 미사 직전 하실 적에, 생미사 연미사 말씀하실 적에 우리 봉사의 교육관 후원해 주신 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단체는 안 나오고 개인 그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만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매월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관 대출 원금이 조금씩 상환되고 있는데요. 꾸준한 이렇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교육관 대출금 상환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모경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계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다음 기회에도 또